자, 여러분들, 이 사진은 리퀴드 쿨링 가멧이라고 나사가 만든 우주에서 입는 전신 속옷입니다. 우주복 속 이 속옷을 입는 이유가 체온을 유지하기 위함인데, 체온을 유지하는데 왜 이름이 리퀴드 쿨링 가멧이죠? 아니, 우주의 평균 온도는 영하 270도인데 체온을 유지하려면 쿨링도 있고 피팅도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오늘은 나사도 만들지 않은 따뜻한 액체로 사람의 체온을 유지해주는 옷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선생님, 일어나봐요. 선생님, 입고 다니는 따뜻한 패딩 만들어주면 안 돼요? 따뜻한 패딩. 약간 그 온수 매트를 입고 다니는 거야. 굳이 온수 매트여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어디 일어나봐. 네. 왜 만들자고 하냐면, 나사가 옛날에 아폴로 우주 비행사들한테 액체가 흐르는 의류를 입혔대요. 체온 유지를 위해서. 그건요, 대응을 위한 거지. 한 가지 환경만 대응하면 해도 되는 거라면 그냥 발열만 해주면 끝이야. 아니지.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아니에요. 진지해요, 투넬리. 온도를 만든 다음에 순환시키는 거라서 항상 그 온도를 유지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건 맞고. 그래, 그러니까 나사가 그거를 썼을 거다 이거야. 제가 나사예요? 아니, 투넬님이 나사는 아니어도 나사는 잘 쓰잖아요. 그럼님은 나사가 빠졌잖아요. 그러긴 한데, 아 근데 봐봐, 우주 비행사들에게 그 옷을 입혔을 때 의미가 있을 거다. 저는 그걸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진짜 그냥 온수 매트를 몸에 두르고 있는 거 똑같아요. 진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럴 거라면 해보세요. 옷이면 풀어야 되니까. 제품 선정만 잘하고 부피를 어떻게 관리할지. 그 물탱크나 뭐 자잘한 품들은. 아, 지금 앞에 패딩이 아니라 패딩 조끼예요. 저는 패딩을 생각했는데. 원래 열선이랑 이런 거 들어가는 것들도 조끼 형태로 많이 나오거든요. 그게 가장 효율적이니까 그게 나오겠죠. 호스 같은 게 감겨있으면 팔 같은 게 움직임이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 생각하고, 피가 퍼져나갈 때 일단 몸이 따뜻해야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굳이 팔까지 필요 없다는 거네. 그럴 거면 다리까지 해야죠, 솔직히. 알았어요. 깔아보죠, 한번 옷 위에다가. 일단은 배관을 깔아줄 건데, 메인 부품이 어디에 만들어질지를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등 뒤쪽에 있잖아요. 이 부품들을 다 여기 넣어서 등 뒤에 이렇게 달려있게 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 입고는 의자에 못 앉겠네요? 앉으면 앉죠. 그래요? 불편할 것 같은데? 쓰지 마세요. 아니면 앞 이렇게 폭탄대로 얹어서 앞에 놔줄까? 아, 이거 발언 조심해요. 발언 조심해요. 야, 근데 투넬님, 정말 이건 얘기하겠어요. 정말 센스 없다. 왜요? 하얀 거에, 투명한 거에, 하얀 거. 이거 카메라로 찍으니까 구분이 안 가네. 기다려봐요, 좀. 기다려봐요? 기다려봐요, 좀. 진짜 기다려보라고요. 물론 투명할 거 아니야, 이거. 기다려보세요. 뭐 있어요? 아니요. 뭐 있구나, 숨겨놓은 게. 라고 하면 조용히 기다리겠지? 오케이. 확실히 튼튼하게 고정된 것 같아. 이제 온수를 만드는 장치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온수를 온도에 맞게 세팅해서 흘려보내주는 펌프가 내장되어 있는 모듈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인 원리는 물탱크에서 물이 내려오면 펌프로 보내주고, 펌프에서 온수를 달궈주는 거예요, 여기서. 아, 그게 보일러네요, 그러면? 맞아요. 보일러 원리랑 같아요. 뜨거운 물을 보내주고 물을 돌려보내서 돌아올 때 여기로 들어오는데, 온수 매트의 경우는 평면이기 때문에 역열이 많지 않아서 그냥 돌아갈 수 있게 돼 있는데, 우리는 이제 아래로 향했다가 올라왔다가 하면서 물에 약간 방향이 생길 수 있잖아요. 화살표가 있어요. 얘는 반대 방향도 있고, 여기 나오는 방향에 맞춰서 보내주면 이제 화살표 방향으로만 물이 흘러요. 아, 역류하지 않게. 네, 역류를 방지해주는 장치예요. 들어올 때 이제 위는 온도 센서로 지금 몇 도인지 온도를 측정을 해서 계속 같은 온도를 유지시켜주는 거예요. 지금 좀 떨어졌다 싶으면 더 강하게. 추운 실내 환경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제 금방 식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더 세게. 근데 몇 번을 다시 봐도 이 색조합이 아쉽긴 하다. 흰색 투명관. 디자이너들한테 물어보세요. 톤을 맞춘 거잖아요, 톤을. 근데 물까지 투명해지는데?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얘기를 해드릴까요? 이걸 왜 이렇게 노출시켰겠어요? 잘 보이게 하려고잖아요. 대충 본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시각적 효과를 좀 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걸 준비했어요. 이거 뭡니까? 시온 열 변색 잉크 40도 이상에서 파란색에서 분홍색. 오! 온수 매트가 50에서 55도 정도로 온도를 설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일단 이걸 넣잖아요. 파란색으로 들어가 있겠죠. 그리고 작동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분홍색이 된다? 그쵸. 그러면 분홍색이 되는 거예요. 흰 바탕이어야 무슨 색을 넣어도 잘 보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흰색에 투명을 고집했구나. 좀 믿고 기다리세요, 제발. 아니, 먼저 얘기를 해줘야지. 난 몰랐잖아요. PD도 속여야 시청자도 속일 수 있다. 야, 기발한데? 그리고 따뜻한 물이 이게 흘러가면서 어떻게 변해가는지도 원리를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쓰는 거예요. 아, 미쳤네. 이제 한번 물 넣어볼까요? 네, 물 50ml씩 넣어볼게요.
자, 이제는 우리가 이제 눈으로 온도를 변화하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시온염료. 일단은 물을 먼저 놓고 40에서 50배까지 희석을 해서 쓰면 된다라고 해서 저희는 그래도 좀 진한 게 낫지 않을까 해서 한 40배 정도? 넉넉하니? 네. 오, 간다. 오. 와, 미쳤다. 이게 차오르는 거 봐. 와. 제가 왜 흰색을 했는지 아시겠죠, 이제? 이게 완성이 된 거잖아요. 네. 한번 들고 나가서 확인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쵸? 와, 미쳤다. 와. 오, 좀 쌀쌀하긴 해요. 아, 춥다, 밤 되니까. 네, 이렇게 키면요. 표기 세팅 온도 40도. 네, 물 중수위 적당히 가 있고. 온도를 최고 온도까지 올려보겠습니다. 55도. 그러면 일단 여기 나오는 호스가 있을 거예요. 기포가 차기 시작할 거예요. 오, 기포 차 조금씩 점점 있어. 오. 열화상 카메라로 봤을 때 가만 호스 있잖아요. 네. 호스 라인대로 빨개요. 여기가 지금 따뜻해진 게 느껴지거든요. 오, 그 밑에 빨개요. 그렇죠. 몸의 변화는 어때요? 약간 따뜻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미열이 느껴진다고 할 미열이 정도? 느껴져요. 아. 딱 보면은 네. 우와. 오, 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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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불순식이다. 오! 파란색에서 확실히 색깔이 달라졌죠? 네. 오, 이제 따뜻할 것 같은데? 따뜻해요. 오, 따뜻하다, 따뜻하다. 느껴져요. 와, 따뜻하다. 이제는 온기가 느껴져요. 감성적으로 표현하자면 뭔가 인간과 친밀한 그 온기가 느껴지는 게 웅수매트의 장점이 아닌가. 지금 입어보니까 그 열선 패드만 또 다른 그 맛이 있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이거 올라가서 상대가 입혀줘보자. 따뜻함을 나눠야 돼, 이 겨울 진짜 따뜻한 걸. 보여드려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운수매트 패딩 입어보고 계신 분 계신가요? 갈키님이 추위 많이 타거든요. 3D 프린트 온밤에 계시는 거예요. 네. 너무 좋다. 열선 꼬아놓은 게 아니라 온수로 했다, 이게 진짜 혁신이에요. 한번 입어보실래요? 아니, 한번 입으면 네. 벗기가 싫을 거예요. 진짜 따뜻해요. 선생님, 그거 하고 이거까지 한번 입어보세요. 그거 진짜 장난 아닐걸요? 우와, 기분 좋죠, 기분 좋죠. 포근한 기분이 그게 너무 좋다니까요. 아, 근데 이렇게 하면은 디자인 쪽으로 노출도 많이 안 돼서 야, 아, 내 등에 등이 뭐가 나왔는데? 등이 굽으셨나 하는 중이었는데 어때요? 지금 열이 차오르고 있어요? 약간 온천역 하고 있는 느낌. 아, 진짜로? 와, 포근한 느낌이 좀 네. 들어요. 포근한 느낌? 그리고 안녕하세요. 근데 따뜻해요? 아, 따뜻해요. 아니, 이거 잠가야지 진가를 할 수 있는 거. 따뜻할 거예요, 분명히. 오, 따뜻하네요. 이게 다르다. 아, 이게 다르다. 저는 만들고 이거 만들고 왜 요즘 대세가 이런 거 치즈였어? 아니요? 이게 무슨 엑스라지예요? 키즈 아니에요? 키즈 엑스라지. 제가 제일 궁금했던 거, 우리가 쉽게 흔히 알고 있는 우주는 춥고 얼어붙고 왜 아이언맨이 올라갔었을 때 막 얼어붙는 것처럼 그걸 온수로도 사실 이게 추운 거는 뭐 그다지 위험하지 않은 게 어차피 우주복이 엄청 두껍고 사람 몸에서 열이 계속 나고 있기 때문에 우주복 안쪽은 그냥 거의 체온이랑 비슷하게 유지가 될 거란 말이죠. 대신 이제 사람이 체온이 계속 올라가는 걸 막을 순 없으니까 그거를 억지로 낮춰준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쿨링 히팅이 아니라 쿨링으로만 개발됐던 이유가 그런 목적이 있다라는 걸 또 들어서 신기하고. 그래서 나사는 왜 액체를 활용해가지고 사람의 체온을 유지시켰어요? 사람이 우주복을 입잖아요. 안에는 뭐 엄청 굉장히 많은 장치들이 달려있고 굉장히 두꺼운 소재겠죠? 보호를 해야 되니까 사람을 우주의 환경으로부터. 그랬을 때 이제 사람이 체온을 유지를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운동할 때 땀복 입잖아요. 네. 공기를 차단시킴으로써 안에 열을 가두는 구조잖아요. 그럴 때 이제 땀이 나는데 사람이 왜 땀을 흘리냐? 땀이 나고 그 액체가 증발할 때 열을 뺏어가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체온을 낮춰주는 시스템이거든요. 우주 환경 같은 경우에 특히나 우주복을 입고 있을 경우에는 땀이 일단은 증발이 되지 않겠죠. 우주복 자체가 워낙 두꺼우니까. 굉장히 극한 상황이 되면 인간은 땀을 흘려서 체온을 유지시키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이제 이런 쿨링 속옷을 입음으로써 올라가는 체온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높은 비열을 이용해가지고 우주복 안에 입고 있었을 때 땀을 흘릴 일을 그냥 안 만드는 거네요. 그렇죠. 땀으로 열이 배출되지 않아도 억지로 사람의 어떤 체온을 낮춰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실제로 나사에서 클린 시스템을 연구를 하고 있어요. 공식 명칭을 이제 SERFE라고 부르는데 SERFE, 그러니까 줄임말이거든요. 2025년에 달을 탐사하는 아르테미스 미션이라고 해가지고 인간이 달 탐사를 하는 굉장히 큰 미션이 있는데 달에서 표면을 계속 사람들이 걸어다니면서 연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우주 환경에 사람이 굉장히 오랫동안 노출이 돼 있어야 되는데 연구자가 안전한 게 최우선이잖아요. 그렇죠, 뭐든지. 네, 그 연구자를 가장 안전한 상태로 만들어주기 위해 이런 순행 시스템 자체도 굉장히 심도가 깊게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흘렀잖아요. 액체를 가지고 사람의 체온을 유지시켜주는 장치를 맞아요. 계속 공부하고 있다는 게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게 우주에서만 쓰이는 건 또 아니고 지구에서도 활용될 수 있다라는 방향으로도 이제 같이 연구가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채굴을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석탄을 캐러 땅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땅은 굉장히 고온 환경이고 고온 고압에 어떻게 보면 되게 위험한 환경이죠. 36.5도 이상의 환경에 계속 노출이 돼 있으면 체온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단 말이죠. 게다가 이제 그 옷도 역시나 땀이 잘 배출이 안 될 거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소방관들을 위한 쿨링 시스템 그런 방향으로도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액체를 사용하는 이유는 좀 명확하네요. 네. 액체를 사용하는 거는 외부에서 컨트롤하기가 가장 쉽고 순환만 시키면 계속 온도를 유지하는 모니터링을 하기도 굉장히 쉽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나사는 이 액체를 사용한다. 나사에서 연구하고 있는 그 SERFE라는 장비를 보면은 굉장히 큰 장비, 한 이만한 장비인데 ISS, 그러니까 국제우주정거장 가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작동을 하고 있는지 이런 테스트를 하는 모습들도 꽤 많이 이제 언론에 공개가 됐어요. 그럼 나사에서는 온수를 활용하는 무언가는 없나요? 온수를 온수에 집착하지 마세요. 알았어. 온수는 알았어요. 우리 환경에 필요해서 온수인 거지. 그치. 상대적인 겁니다. 네. 온도는. 네. 그러면은 이제 오늘 이렇게 나사가 액체를 활용해서 왜 체온을 유지시켰는지 그리고 이제 이렇게 나사가 만들었던 리퀴드 쿨링 가멧을 이제 그대로 따라서 한번 만들어봤는데 뭐 다음에 또 더 재밌는 과학적인 스토리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저희는 찾아오겠습니다. 하나, 둘, 셋. 기빠! 기빠.